생체조 시작! 자, 1단계 머리 돌리기.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. 자, 이번에는 팔 있죠. 팔 팔을 쭉 한 손씩 교차하면 되는데 들어오시고 팔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가슴이 이렇게 구겨지기 전보다는 가슴이 이렇게 구겨지기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의 움직임을 만들어줬으면 네 번째 동작은 어깨, 날개뼈를 돌려줄 건데 으쓱 한번 해볼게요. 어깨 으쓱 하고 이번엔 그대로 가슴 피면서 뒤로 보내주시고 다시 앞으로 쭉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돌리기 진짜 중요합니다. 진짜 간단해 보이고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이 동작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동작들이죠.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가 되게 좋죠. 늘려주시고 자, 다리 최대한 넓게 벌린 상태에서 양옆으로 벌려주고 오른손이 내 왼쪽 다리 쪽에 하면서 내 고개는 위쪽 팔을 바라봅니다. 자, 이번엔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자, 이 차례차례 돌아와서 양팔 옆으로 벌려주고 이번에는 어깨를 내회전 시켜주시는건데 이걸 옆으로 쭉 빼면 돼요. 몸이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어깨만 이렇게 최대한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팔을 이렇게 그냥 돌려준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다른 자세에서 고관절 돌리기 돌려주고 하나 바깥쪽으로 먼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반대쪽으로 하나 무릎을 최대한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.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스물. 굉장히 마무리가 됐으면 떨어지는 느낌으로 팔 돌려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10번.
자,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혹은 이제 일하시다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일어서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진짜 몸에 그냥 크랭크스라운드 시작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더 만들어주면서 몸이 좀 더 개운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몸이 아프거나 걸리거나 하실 때 이 동작들을 좀 따라 하시면 확실히 좀 시원해지실 것 같아요. 하시다가 통증 있는 동작들은 무조건 피해 주시고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